저희가 지금부터는 녹화를 하면서 네. 이제 매크로와 차트 분석은 본격적으로는 녹화분으로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인 오류에 좀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자, AM 매니지먼트에 이사를 하고 계시는 송승재 CEO와 함께 먼저 매크로 환경부터 좀 네. 볼까요? 자,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아주 큰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었던 이벤트들의 리콜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올 이슈들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뭐 일단 이번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특히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특히 또 연준 의장의 연설 일정이 두 번이나 예정되어 있어요. 네, 이뭐 이렇게 둘이 말을 많이 한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지난주에 미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반등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탄이 연준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거는 이제 연준의 긴축의 완화 기조가 보인다라고 해서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올랐던 게 큰데, 그렇게 이후에 이제 고용 보고서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반등을 연준 의장의 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같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스탠스는 유지가 되어야만이 뭐미 증시가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에 갑자기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더좀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갑작스러운 또 우려가 발생을 하겠죠. 그에 대한 이제 실망의 차익 실현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해서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중요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입, 뭐 물론 연초, 올해 연초에서 이제 중반부 흘러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 집중도는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된 상태고, 시장의 컨센서스에 좀더 많은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번 주도 이번 주인데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미국의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앞서서 합의가 됐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그 합의한 45일이 이제 마감돼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잠깐 잊고 있었네요, 저도. 네, 네. 45일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11월 17일자로는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한번 이제 블랙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셀프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지는 시간이 또 오게 되고요. 또 같은 날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또 이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그쵸. 지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거의 라이브가 불가능할 정도의 인터넷 커넥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은 바로 다시 진행을 해보죠. 이제 크립토로 돌아가서, 크립토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앞서서 조금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크립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 같아요. 뭐 이제 DTCC에서 이제 먼저 처음에 블랙록에 그 티커가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 인베스코랑 같이 합작해서 만든 그런 ETF 상품이 티커가 추가되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좀 이슈에 대한 영향 자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호재들은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시장 반응 자체는. 네, 그렇게 이제 본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뱅가드에서 본인들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글로벌 자산 운용사 2위죠, 네, 블랙록에 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큰 이제 그런 기관인데, 그래서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불과 이제 몇년 전만 해도 뭐 이제 뱅가드처럼 다른 이제 운용사들도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좀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냥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뱅가드도 뭐 나중에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또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또 뭐 하락을 나타내거나 그러진 않았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시장이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별나게 소스가 뭐 나온다거나 뭐 네. 블랙록의 ETF가 뭐 어쨌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네. 일말의 기대감이 여태까지 이제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왔고 그것들이 네. 지지선을 구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솔라나도 그렇고요 네. 리플도 그렇고 각기 코인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조금 더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있는 이번 한 주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으로 바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사실 라이브로 전달을 해드려야 됐었는데 지금 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죄송하네요. 네, 지금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이고요. 예. 이번 주봉 마감 자체는 약간의 윗꼬리가 형성되긴 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직전에 이 양봉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이후에는 사실 양봉의 캔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시도는 있었지만 그만큼 저항도 강해서 약간 이제 매수세가 많이 적어졌다. 매도세도 그만큼 많이 커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 지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36,000달러에서 딱 깔끔하게 저항이 나왔죠. 예. 근데 이 36,000달러가 사실 이 중장기 분의 38.2% 피보나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그 비율에서 저항이 나온 거라서 예. 사실 이 36,000달러 이하에서는 조정은 한번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새로 형성되는 이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뭐 물론 조금 더 횡보를 가질 수 있어요. 네. 한 캔들 몇 개도 횡보를 예.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고 만약에 36,000달러를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 마감에 성공했다 이러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 자리에서는 막 그렇게 비중을 그러니까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비중을 막 그렇게 높게 가져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밑에서 이미 일부 비중을 태운 게 있다면은 그거는 뭐 익절로스 잘 걸어놓고 대응하면 되겠지만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이제 막 그렇게 높은 비중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지선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뭔가 네. 내가 매수를 들어가기 위한 포인트를 잡겠다라고 네. 하면 요새 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온 팔아라라는 얘기가 그렇죠. 증시에는 네.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전문지 말고도 일반 매체, 일반 종합 매체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댓글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많이 네. 쓰고 계신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만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3만 어느 정도에서는 한번 들어가 봄직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냥 지금 현재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실시간으로 34,900달러 정도 약 네, 그 정도 선 되는데 34,900달러 기준에서 34,000달러까지가 약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지선은 34,000달러예요. 34,000달러. 네. 이 34,000달러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지금 그냥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지지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4,000달러가 사실 이 현재 고점 구간에서의 중간 지지선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 선이 이제 가운데에 쫙 가 네. 있는데 오늘따라 선이 맞네요. 네. 네,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지지가 네. 많이 걸린 상태의 자리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34,000달러 선에서는 이제 한번 걸리게 돼 있고 네.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 본다면 요 정도까지는 나쁘진 않다. 네. 34,000달러 기준으로 아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어차피 마이너스 2.5% 정도 폭박밖에 안 돼서 네. 이게 저희가 지금 현 자리에서 1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적어도 한 2분할 3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평단 대비 마이너스 1%대로 줄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1%대의 손실은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게 되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좀
움직임으로 말씀드리면은 삼각 수렴을 단기적으로 형성을 했었습니다. 아, 필살기 나옵니다. 네. 하고 여기서 상방 이탈까지 깔끔하게 나와줬어요. 예. 네. 근데 이 보통 이 삼각 수렴의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수렴의 높이, 수렴의 높이만큼 보통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36,500달러 정도 선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36,000달러만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이 삼각 수렴은 이제 패턴이 끝났다. 네, 종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어졌냐면은 하락 채널, 이제 하락 채널로 지금 또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돌파가 나오려고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확실히 돌파가 안 나와줬어요. 아직까지는. 다시 또 여기서 눌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돌파가 안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돌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뭐 34,000달러까지 뭐 분할을 하는 전략이 더 나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는 일단 뭐 34,000 혹은 최근에 이제 오른다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29,000 뭐 3만 초반대에서 매수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중간에 한 익절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느 포인트에서 한번 털고 가면 좋겠습니까? 저라면은 지금 34,000달러를 일단 익절 로스로 정해두고 좀 더 홀딩을 했다가 지금 이 하락 채널에 대한 돌파를 나오는 걸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36,000달러 이상 돌파가 나왔을 때 이제 익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한 익절 로스. 만약에 털고 네.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36,000 선을 좀 기억을 하셔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뭐 매번 고점을 맞출 수 없고 하다시피 조금 좀 우리가 요덜 있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 좀 더 내가 수익을 좀 더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럼요. 그만큼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최선의 지지선이 34,000달러를 기준으로 그냥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시 비트코인 가격을 잠시 체크를 해보면요. 네. 지금 코인마켓캡 상으로는 34,8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보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물론 뭐 비트코인은 이제 정말 싸게 사서 빨리 비싸게 판다 이런 컨셉보다는 네. 좀 점진적으로 모아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 1비트를 모으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한 번 더 36,000선에서 털어야 된다는 뜻은 거기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발판이 네, 또 생긴다면 네.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사실 정말 긍정적인 뷰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 이 34,000달러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36,000달러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하잖아요. 이 돌파를 할 때 중요한 움직임이 뭐 거래량도 터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36,000달러 위에서 그냥 아예 복마감을 지어버린다. 네. 뭐 4시간 캔들 또는 1분 캔들에서 그래버리면은 그 이상까지도 사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서 주는 그런 상징적인 뭐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는 3만 달러였다면은 이제 다음은 4만 달러 정도 수준이 되겠죠. 네. 그래서 36,000달러를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면은 다음 뭐 저는 한 4만 달러 정도 상징적인 가격대까지 조금 보지 않을까. 네. 사실 보시는 분들이 4만 달러 갈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저희 불과 저희 AM 매니지먼트 시작할 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선이 어디예요? 라고 여쭤보면은 24,500달러 그렇죠.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27,300달러였나요? 네. 네.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네. 지금 35,000선이 됐고 고요. 네. 그래서 이 4만 달러 선으로 가는 것이 결코 희망회로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다. 네. 좀 해볼 만한 상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요 정도로 할까요?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그냥 좀 정리를 해 드리면은 예. 이 34,000달러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 34,000달러 사실 이탈이 되잖아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어디에서 지지를 받든 이게 33,000달러, 32,000달러 뭐 지지선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다시 상승을 이어간다라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한 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34,000달러 이탈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34,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35,000선도 등반했다가 바로 쭈루룩 미끄러지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방금 송승재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확인은 좀 해보시면서,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였던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가겠습니다. ETH 이더리움으로 출발합니다. 자, 원화 기준이고요. 자, 요것도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더리움 얘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 뭐 없었습니다. 어디 막 갇혀 있다 그러고 이제 애매하다 그러고 했는데, 네, 네, 지금 차트상으로 잠깐 보면 빠바박 오르는, 네,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네, 어떤 모양입니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이런 추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분석이 나오겠죠. 뭐 상승세기 형태다. 네. 그러니까 상승세기라면은 이제 하락 반전 패턴 이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뭐 이미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사실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고 다시 계속해서 막 뭐 횡보를 하거나, 네, 수렴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긴 부담스럽잖아요. 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발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이런 각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선은 235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235만 원이면 잠시만요. 지금 원화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가격이 245만 원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지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빠진, 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35만 원을 사실 이탈하면은 안 돼서 235만 원 위에서 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 정도 빠진다고 하면은, 예, 240만 원 수준까지 뭐 빠진다 또는 245만 원 수준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235만 원까지 약 4% 정도 되거든요, 폭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네. -3%, -2%까지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은 1,800달러대인데, 네, 거기서 상승 여력은 좀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약간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조금, 네, 분할 매수를, 네, 해서 매집을 하는 걸,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게 아니고 좀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할 만한 구석은 없는지요, 차트 안에서?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이 하락세기 패턴을, 예, 한번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패턴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 관심을 가져도 된다. 네. 왜냐하면 이 235만원 돌파를 하는 순간, 예, 목표가는 하락세기 돌파니까 여기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270만원 선. 네. 270만원 선이기 때문에 하락세기가 이렇게 벌려지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작도를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쇠기 형태로 수렴을 하고 지금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보통 이 하락세기 패턴 돌파가 나오면은 이 고점까지는 목표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가 뭐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비볐다가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달한 어찌어찌 합니다. 예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우선 첫 번째로 270만 원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70만 원을 타깃으로 설정을 하셨고, 네, 현재 가격은 245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네, 있는 상황. 네. 그러면은 270이면은 달러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달러로는 대략적으로 한 2,140달러 정도 수준. 2,140달러 타깃으로, 네, 보시고 지금, 네, 패턴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네네. 패턴상으로는 이미 지금 하락세기 돌파가 이미 확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눌림이 좀 온다고 하더라도
여지저지해서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거나 해가지고 예. 도달은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더리움을 쪼아오던 올가미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음껏 한번 날아갈 수 있는 네. 상황이 됐고 네. 타깃을 설정한다면 그것이 2140달러. 네. 참 이게 단위가 어렵네요. 네. 지금은 앞자리가 1이지만 네. 어찌됐든 앞자리가 달러 기준으로 앞에 2가 되면 네. 훨씬 더 상승 여력을 탈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이더리움 자체에는 지금 펀더멘탈적인 재료는 없어 보이거든요. 딱히 재료는 저도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세가 이제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네,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매수세가 더 강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 투과 대비해서 뭐 아직은 약한데 네. 비트코인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BTC의 도미넌스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의 이제 거래 네. 대금이 커지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 이렇게 설명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씩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더리움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대망의 중요한 아이템이죠. 리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라이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끊기지 않고 보내드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네.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깊이 사죄를 한 번 더 드리고 차트,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네, 리플 차트 일봉 차트고요. 전체적으로 뭐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죠. 최근에 이때가 이제 리플 SEC 소송 뭐 승소 예. 했다 뭐 이러게 가지고 강하게 올랐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빠지긴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리플에 대한 분석을 드렸을 때가 아마 뭐 이 정도 선, 이 정도 선이 이렇게 아마 비빌 때였을 거예요. 그때 750원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다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750원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이기 때문에. 네. 이 변곡에 해당하는 자리를 이탈하거나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추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선 자체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이때부터의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작년 10월부터 저점까지 올해 7월 저점까지의 피보나치 61.8%에서 그때 이때 저항을 받았고 지금은 한 50% 정도 수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저도 부담스럽겠지만 네.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일봉 이평선 이탈만 되지 않으면 뭐 지금 리플 자체는 이제 다시 추세를 돌려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750원을 돌파하기 전에는 그냥 뭐 관심도 안 가져야겠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750원을 돌파하고 확실하게 강한 추세를 뽑아줬으니 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이평선 부근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지금 비껴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이격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자리부터 이평선까지 뭐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고.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일봉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건 중장기 관점에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네.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만약 내려왔다 이격이 조금 좁혀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분할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한번 좀 매수 접근을 좀 시도해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차트상으로 그렇게 네. 생긴 건 알겠는데 자꾸 내려오는 걸 네. 이제 감안해서 분할 매수를 해라 네. 이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 쪽에 기대하는 것은 1달러 넘자, 1달러 넘자거든요. 네. 뭐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좀 네. 다시 넘자.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나 네. 재료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네. 차트만 봤을 때 물론 이동평균선 네. 위로 많이 올라가서 긍정적인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1,000원을 도달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건데 저는 비트코인이 34,000달러 안 깨지면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플 자체가 막 어떤 특정 정말 큰 호재에 따라서 올랐다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스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스웰 당일 날이 되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스웰이 이제 두바이에서 앞서서 저희가 네. 기사를 보여드린 것과 같이 기사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앞서서 저희가 생방송에 끊겨서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셔갖고요. 한 번 더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웰이 이제 두바이에서 8일과 9일에 열리게 되는데 연례 컨퍼런스고요. 여기서 지금 시장이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기업 공개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네. 뭐 MOU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특히 조지아 중앙은행에서의 CBDC 파트너가 됐다. 이게 네. 이제 나온 지가 하루가 안 된 소식이고요. 네. 그 위에 보이는 역시 두바이 얘기입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에 승인을 받았다. 요거는 이제 하루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스웰이라는 이제 좋은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벤트가 지금 팡팡 터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보이는 차트의 상승세로 반영이 됐다. 네. 그러니까 리플은 만약에 여기서 1,000원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0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1,000원만 넘으면 간다. 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제 RSI거든요. 상대 심리 지수.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과매수를 접근했을 때 매수세가 강하다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그래서 약간 저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추세를 강하게 뽑아내도 예. 사실 이런 식으로 과매수 저항에 진입하지 못하고 딱 걸려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예 그냥 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캔들에서 1,000원 강하게 돌파해서 마감을 해주면 과매수 진입에 성공할 거예요 아마. 그럼 그때 다음 캔들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더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1,000원을 넘어서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예측이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아무튼 간에 리플은 현재는 호재가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뭔가 재료가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그냥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 따른 매수세가 움직이는 모습 네. 고래가 뭐 장기 보유자가 어떻게 했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약간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이라든지 무슨 네. 국가 단위의 이제 금융청으로부터의 승인 그리고 기업 공개 IPO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1,000원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좀 더 발판이 되어 주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상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보면은 사실 1,000원 넘고 1,000원 딱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0원 돌파하는 순간 더 갔어요. 100원, 200원이라도 더 가더라고요. 제가 요새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네. 이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걸어놨던 매도 알람이 울렸어요. 아마 이런 네. 글들이 잊고 살았던 리플이 팔렸어요. 그 리플의 기대감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러니까 자산이 많이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만큼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오르는 그런 코인도 아니기 네.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라이브가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는 애매하고 리플을 이렇게 봤고요. 리플 다음에 리플과 함께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코인 솔라나.
아, 솔라나. 네. 네. 솔라나를 단편적이나마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라나 보시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우, 솔라나 무섭습니다. 솔라나 가지신 분들이 흡족해 하십니다, 최근에. 어, 솔라나도 이전에 한번 분석을 드렸을 때 삼각수렴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돌파가 아직 안 나왔을 때일 거예요. 예. 솔라나는 돌파가 아직 안 나왔을 때이고, 어, 돌파가 나온 상방 이탈을 확실하게 해준다면은 어, 이 수렴 목표가 아마 이렇게 해줬을 거고요. 네. 이 수렴 돌파 시 목표가가 이제 도달을 했어요 지금 솔라나는. 어, 정말 무서운 차트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상방 이탈을 하고 나서 거의 70%가 넘게 올라온 거, 오른 거예요. 이거 뭐 에코프로 BM도 아니고 더한 것 같은데. 네. 한 달 어, 동안 지금 72%가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 뭐 아까도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수렴에 대한 확정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목표가 부근까지는 확실하게 도달합니다. 오히려 더 가더라도 도달은 해요. 그러니까 솔라나도 그것처럼 지금 이 수렴에 대한 높이만큼 딱 여기서 도달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더 간 다음에 약간 눌리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딱 미리 그어둔 저항선에 더 걸렸는데 이 저항선은 눌려서 저항받은 그게 어떤 구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항선은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이 꼬리, 윗꼬리를 기준으로 제가 저항선을 그은 건데요. 이 윗꼬리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아, 정말로 그 그어놓으신 선에 네. 두드려 맞고 다시 내려왔네요. 네. 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고점 자체가 최근의 움직임을 다 없애고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네. FTX 뭐 그 사태 터지면서 엄청나게 뭐 계속 하락도 했고 했는데 이때 다시 상승을 시도하려고 했었죠. 저점 구간에서. 네. 근데 결국에는 맞고. 더 크게 내렸습니다. 네. 아마 이때 FTX 사태 터지면서 길게 한 번 더 뽑아냈고요. 그러니까 상승을 시도했다 실패한 고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물려있는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64,000원을 결국엔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64,000원이 현재 주봉 차트에서의 91선 장기 이평선 저항하고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4,000원 이상 주봉 마감을 강에 또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차트성으로는 지금 포텐셜이 역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이 솔라나가 이렇게 한번 매수세를 나타내고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하게 쭉쭉쭉 뽑아낼 수 있냐면은 그렇게 막 강한 저항의 매물대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릴 때 너무 무지성으로 그냥 쭉쭉 내렸죠. 시원하게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너무 그냥 일자로 쭉 뺐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비 내리듯이. 네, 보통 이렇게 일자로 쭉 빼면요 여기는 중간에 횡보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도 없는 거예요.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냥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횡보 지점까지면은 어, 만약에 64,000원 이후에는 다음 횡보 지점까지 9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64,000원을 이상을 강하게 돌파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94,000원까지 또 꾸준히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좀 어, 높기는 한데 사실 이때도 많이 높은데 네, 많이 높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64,000원 기준으로 하면은 또 한 46% 정도가 되겠네요. 와, 100% 오릅니다 그러면. 네. 이건 너무 솔라나 갖고 계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네. 어, 예전에서 이제 반등하다가 저항에 막혀서 내려왔던 그 지점과 네. 지금 지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기하고 네. 저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뚫었을 때는 거의 내려올 때만큼이나 저항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아야 사실 저항이라는 걸 받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어, 받지 않은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쵸. 거꾸로는 그냥 시원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고 지금 타깃은 94,000원대 네.
굉장하네요. 네, 6만 4천 원을 확실하게 돌파해야죠. 일단은 네. 그 지지선이 됐고, 하지만 저희가 뭐 6만 4천 원, 9만 4천 원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려드렸지만 현실은 5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에는 72.51%가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13%,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솔라나의 이제 연례 행사, 앞서 예, 리플은 스웰이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브레이크 포인트가 끝나자마자 지금 약간 행사에 대한 실망. 예,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 뭐 없었다. 그런 반응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고 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던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수익 실현 매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 1일 동안 1.56% 이렇게 네. 하락한 상태인데, 일단은 타깃은 1차 타깃은 6만 4천 원. 그러니까 6만 4천 원이 넘으면 더 간다고 보는 입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5만 2천 원이니까 6만 4천 원까지 대기 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는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지금 자리에선 저도 못 들어가요. 네, 아무리 뭐 단타라고 해도 사실 못 들어갈 만한 자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6만 4천 원 돌파 나온다. 그러면은 다음 9만 원 바라보고 돌파 매수를 진행하든지, 그게 더 저는 좀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기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솔라나의 무빙으로 봤을 때는 더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라는 느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지금 사야 되냐? 그거 참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안 삽니다. 솔라나 행사가 끝나자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올랐던 게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높았다. 이제 기대가. 우리가 뭔가를 볼 게 없잖아요. 솔라나에 뭐 기대를 걸 만한 게 네. 단기적으로는 솔라나는 뭐 자신들도 말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본질적인 플랫폼의 능력치는 네. 참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긴 한데 사실 최근에 올랐던 거는 네.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뻥튀기를 오르면 네. 그것들이 어떻게 분산돼서 시세에 반영될지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코인은 특히 네. 그러니까 리플도 마찬가지로 네. 또 솔라나 이거를 봐야죠 사례를. 네. 하지만 일단은 송승재 CEO가 네. 타깃을 6만 4천으로 네. 세팅을 해놓은 것은 그만큼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투자 가능성, 투자 방법, 투자 여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라이브가 여의치가 않으면서 어수선하긴 했습니다. 네. 네, 송승재 이사도 참 방송이란 게 어렵구나라고 저한테 나지막히 말씀을 네. 해 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비를 키고 껴도 꺼도 네.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를 지금 사실 부분적으로 남아 돌렸거든요. 그 내용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7일 오늘 이제 11월 2주차를 맞이하는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주 전망해주시면서 네. 좀 마무리해보죠. 네,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서 예. 시장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뭐 임시 예산안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또 이제 많을 거예요, 스피커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대비하면서 시장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3주차, 2주차가 넘어서 3주차가 되면서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슈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 12월 되면 정말 크립토 시장에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지켜보는 분수령이 또 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매주 화요일 11시 30분 오전입니다. 자,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차트 분석 시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AM 매니지먼트가 발간하는 AM 위클리 리포트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기사와 함께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이사였고요. 저는 오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